네,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의 수해 피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피해도 피해지만 더욱 심각한 건 폭우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제대로 복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작업을 독려하는 군가 하나의 의지에 맨손으로 재건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부 국가가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김정은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한데 이태영 기자의 이어지는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 수십 명이 흙을 퍼나릅니다. 중장비는커녕 곡괭이와 삽 같은 도구 하나 없이 모두 맨손입니다. 작업 내내 군악대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제 중국 단둥에서 촬영한 북한 수해복구 현장입니다. 모든 수해복구를 맨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노동력을 고취시키는 선전성동대를 동원해서 노래도 부르고. 지난달 폭우 직후 찍힌 또 다른 영상에선 금방이라도 붕괴될 듯한 압록강 제방에서 주민들이 손으로 돌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고된 노동에 중국 관광객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기도 했는데 이런 맨손 작업이 한 달째 계속된 겁니다. 이런데도 북한은 중국의 지원 의사에는 묵묵부답입니다. 대신 러시아와 밀착한 정황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꾸준히 들여보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그 대표단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밀가 쌀뿐만이 아니라 식량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서 보내기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북러 양국이 6월 정상회담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는 특히 더 다방면에서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